안녕하세요, 드림입니다. 오늘은 자동차를 군한해 주러 왔거든요. 근데 저 차는 지난번에도 여기 왼쪽에 개천 있잖아요. 개천으로 한 반 정도 빠졌던 차예요. 그때도 한번 견인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뒤쪽이 빠져버렸죠. 이곳이 밤에는 캄캄해갖고 가로등 하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렇게 차량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. 뭐 요거는 보니까 간단한 작업 같아요. 뒤쪽에 지금 미리 슬링바를 걸어놨잖아요. 저기다가 구사리를 걸어갖고 뒤쪽을 번쩍 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간단한 작업이죠. 그러나 지게차는 간단한 작업일수록 더더욱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. 간단한 작업이 어려운 작업이 돼서는 안 되겠죠? 자, 이제 이곳에 구사리를 갖다 놓고 지게발에다가 구사리를 걸어주면 될 것 같아요. 자, 낙하산줄이라고 할까요? 낙하산 체인이라고 할까요? 자, 체인에다가 걸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그냥 체인이라고 해야 되겠어요. 구사리 제가 자꾸 쓰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거든요. 저도. 자, 체인을 이제 제 지게발 구멍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. 저거 집어넣고 그대로 들면 되겠죠? 자, 이제 이거 구멍에다가 넣어주세요. 이거 발 집어넣을 때 이 구멍에 안 넣게 되면은 빠질 수가 있겠죠? 그럼 구멍에 안 넣게 되면은 꼭 야를 걸어주시도록 해야 돼요. 야를 걸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멍을 통과해서 체인을 걸어주면 되겠죠? 자, 이제 이대로 들어올리면 되는데 잘못 걸렸거든요. 잘못 걸으셨어요. 다시 걸립니다. 걸어서 그냥 들기만 하면 되죠. 그러나 이제 한 명이 차에 타 있어야 됩니다. 차를 시동 걸고 기아를 빼고 있으면 돼요. 시동을 걸어놔야지 브레이크가 잡히거든요. 제가 저거를 들어서 이 도로 위에 올려놨을 때 브레이크 안 잡히면 또 앞으로 굴러갈 수가 있잖아요. 우리 그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은 그렇게 실수하는 동영상 가끔 올라오죠. 이렇게 들어서 뒤로 빼주면 되죠. 도로 위로 올려놓으면은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. 지금 저기 그 엑셀에다 밟을 필요가 없으신데 지금 엑셀에다 밟고 계시는군요. 그냥 핸들만 틀어주면 되는데. 자, 됐습니다. 안전하게 올라왔죠? 정말 간단한 작업이죠? 그러나 원래 이제 이 지게차 작업 중에서도 이런 작업은 원래 기본 요금보다 조금 더 받아야 되거든요? 이제 여러가지 좀 일반적인 지게차 작업이 아니잖아요? 그러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잖아요? 그래서 그냥 일반 지게차 요금 기본으로 받고 작업을 끝내드렸습니다. 지금 저 앞에 차들이 막 달리는 곳은 바로 자유로예요. 자유로. 자, 이곳 개천에서의 자동차 군한 작업 무사히 마쳤습니다. 간단한 작업 깔끔하죠? 감사합니다.